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이 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인간을 위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 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몽상가, 예수는 몽상가, 더 이상은 지체 못해 난 이제 지쳤다네. 천국과 멸류관을 나에게 준댔지만 이젠 나네. 더 이상은 안소가 예수가 내게 준 불행한 내 유다, 사랑의 유다, 고통에 가득한 내 마음 나날에 무엇을 할 건지. 유다, 그렇지 유다, 악몽의 참모습 넌 속고 있단다.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 이 가치 없는 숙제는 끝을 내자 유다 사랑의 유다 너 이해 못한다 너의 뜻대로 하라 울지마 봉상아 넌 이제 끝났어 이제 너의 죽음을 본다 아 거짓말 유다 사랑의 유다 널 위한 나의 기도와 죽음 잊지 말아라 이에 저희가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주는 외롭기만 합니다. 그의 고통은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순간 쓸쓸한 밤하늘은 시륵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온 세상의 죄짐이 그 한 몸에 지워져 있습니다. 인자가 저 죄인들의 손에 맡기울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금과 몽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유다, 사랑의 유다. 곧 유다는 예수께 나아가 그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 수여. 그들은 재빠르게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성령에 세상 죄 지시고 홀로 서 곧 빌라도는 성난 군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빌라도 너가 나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하는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 누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내었으리라. 그럼 너가 왕이냐?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는 진리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일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들으라! 너희들은 이 사람을 행악자로 내게 데려왔으나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를 심판해 본 결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죽어야 할 아무 죄가 없으며 따라서 그를 가볍게 벌하고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유월절이면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감옥에는 밀란과 살인을 한 죄로 갇힌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더라. 무리를 모아놓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살인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냐? 시기함으로 예수를 잡아온 것임을 그가 알았으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왜?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없었어! 없었어!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행함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한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곁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에 찔리니 그의 허리에 물과 피 흐르네. 무얼 위하여 저들 이런 일 하였나. 하나님의 외 아들 그 머리를
그의 시체는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미어졌습니다. 다른 이의 말구유에 나셨던 우리 주님은 또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미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인봉되었고 로마 병정들은 그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태양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밝히려 할 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사흘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잠든 그 거리를 지나 무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안식일도 다 지나갔소. 마리아 그 무덤 보이오. 예전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